예레미야서 29장 7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지듣지 말아라.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서 여섯 번째 시간 번영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읽은 오늘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에 당시에 남아있던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로니아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 형식의 예언입니다. 자,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70년이라고 하는 그 긴 고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는 말아라.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거짓 예언자들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지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예언했던 거짓 예언자들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예레미야서 27장 9절에도 그들의 잘못된 예언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에게 있는 예언자들이나 점쟁이들이나 해몽가들이나 박수들이나 마술사들이 너희에게 바벨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해도 너희는 듣지 말아라. 자, 예레미야나 거짓 예언자나 모두 희망의 예언을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 차이가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기는 하는데 백성들의 죄가 그동안 너무 컸기 때문에 바벨로니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징계를 하시고 그리고 장기간의 고난을 다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 번영과 회복을 그 이후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미래에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었냐면 고난 같은 것은 없다. 있어도 금방 쉽게 해결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인간의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아니라 인간의 희망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또 1990년대 미국에서 유행했던 번영신학과 비슷한 것입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정말 잘 풀린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유명한 그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 그래서 이 positive thinking을 해라. 그러면 삶이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것은 근본 없고 값싼 희망주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스톡데일 역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것은 1965년 월남전에 참전했던 미 해군 파일럿 제임스 본드 스톡데일 중령이 A4 스카이호크 전투기를 몰고 출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월맹군의 대공포를 맞고 격추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이제 부상을 좀 입었지만 그 지상에 잘 착지를 했는데 거기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그래서 악명 높은 하노이의 그 포로 수용소에서 8년이나 억류되어 있으면서 심한 육체적인 고문과 정신적 고문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미군은 이 공산주의자들의 고문과 회유에 못 견뎌서 전향을 하고 넘어가기도 했습니다마는 자, 이 스톡데일 중령은 끝까지 군인 정신을 잘 지켰습니다. 8년 후 전쟁이 끝나고 이제 평화 조약을 맺게 되었는데 1973년 드디어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고문을 심하게 받았는지 평생 이 팔과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고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8년 동안 너무 고생해서 당시 저 사진이 그가 50세 되는 해인데요. 아주 더 늙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겨우 생환을 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미군 장교로서의 품위와 또 의연했던 그 모습을 동료들이 증언해 주었고 또 많은 미군들을 포로 수용소에 있던 미군들을 화합시켰던 공로가 인정이 돼서 명예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그 후 그는 미 해군대학 학장을 지내고 중장까지 이제 진급을 해서 군복무를 하다가 은퇴해서 82세에 별세를 했고 해군사관학교 묘지에 묻혔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경영 컨설턴트 짐 콜린스가 이 스탁데일 장군을 인터뷰했습니다. 당시 포로 수용소에서의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이제 묻고 또 거기서 어떤 희망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 희망을 갖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렇게 물었는데 그는 의외의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긍정적이고 뭔가 소망을 갖고 그런 사람들이 잘 견뎠을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그의 대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가볍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삶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오히려 저 절망하고 죽어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막 희망을 갖는 거 있잖아요. 아,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본국에서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를 빼줄 거야. 크리스마스 때까지만 기다려.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1년, 2년, 3년. 희망을 계속 이렇게 부여하는데 그 희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자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절망했고 포기하고 결국은 무너지고 말더라 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오래 견뎠느냐? 현실을 직시하고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더라도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그래도 나는 견딜 것이라는 마음의 준비를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를 훈련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끝까지 견디더라 라는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스톡데일 역설 패러독스가 된 것입니다. 자, 이 이론은 어찌 보면 2020년 초에 본격화되었던 사상 초유의 코비드-19 이 팬데믹 사태와 좀 비슷합니다. 자, 처음에 그게 터졌을 때 어떤 전문가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좀 쉽게 생각을 한 거죠. 날씨가 더워져서 여름이 되면 곧 사라질 테니까 너무들 걱정하지 말라고 조금만 견디면 된다고 조금이 뭐예요 지금 여태까지 이러고 있는데 자 이렇게 낙관론이 그 당시에 그 낙관론이 사실 좀 근거가 없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라마다 이 방역 정책이 좀 달랐는데 어떤 이 사람들은 정치가들은 이걸 너무 쉽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초기에 이렇게 강력하게 했으면 됐을 텐데 그걸 하지 못했던 나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회도 문제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그냥 긍정적인 믿음으로 생각하자 뭐 이렇게 하면서 밀어붙인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회에 민폐를 좀 끼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예로 한국의 어떤 교회는 그 목사님이 어디서 들었는지 뭐 이게 좀 근거 없는 그런 어떤 이런 인포메이션이 많잖아요. 자 다들 교회 나오라 괜찮다고 다 나와서 이 소금물로 양치만 하면 된다고 다 나와서 예배 끝나고 다들 낫기는 뭐가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소금물이 근데 막 걱정하지 기도하고 주여 믿습니다 뭐 소금물이면 된다고 아 이런 지나친 낙관론이죠. 근거 없는 희망 자 이런 것을 해가지고 대량 전파해가지고 뉴스에 막 그 교회 간판이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상황이 나아지면 좋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나아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현실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화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거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현실을 좀 더 직시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준비를 한다든지 또 온라인 헌금을 이렇게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많이 모일 수 없으니까 소그룹 모임, 안전하게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했다든지 이런 교회들은 그래도 선방하고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당시에 거짓 예언자들이 전했던 메시지의 문제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 있다. 걱정들 하지 마라고 막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안심을 시키는 값싼 희망주의, 근본 없는 낙관주의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왜 문제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짜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난이라는 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을 정화시키려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신데 자기가 뭔데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 바빌론 물리칠 수 있다고 이렇게 막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아주 부정적인 놈이라고 이렇게 막 죽이려고 달려들고 핍박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마치 공수표를 남발하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막 공수표 써내고 나중에 부도나면 난 모른다. 책임 안 짓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서 전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삶에서 고난을 면제받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니다. 그게 복이 아니다. 똑같이 우리가 고난을 겪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은혜요 복이다.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전하는 그 희망은요 근거 없는 낙관론이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그냥 듣기 좋은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교회 안 다닌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아유 잘 되실 거예요. 또 라든지 아니면 아유 그냥 금방 나실 거예요. 쾌차하실 거예요. 라든지 아니 복 많이 받고 부자 되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나쁜 건 아닌데 이건 하나의 덕담이죠. 덕담이지 그건 예언이 아닙니다. 덕담은 그냥 내 바람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런데 예언은 하나님께서 뭔가 미래를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덕담은 뭐 좋은 것이지만 우리의 삶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력은 미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2023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올바른 그 미래의 희망을 우리가 붙들 수 있을까요? 자, 앞서 5절에 보면 비록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가게 되지만 집도 짓고 또 정착하고 또 과수원도 일구어서 그 열매도 따먹으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과수원을 져서 나무를 심고 열매를 따먹으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장기적으로 거기에 정착하라는 거잖아요. 영농 기술자의 그 글을 보니까 사과 묘목을 심어서 과실을 따려면 최소 아무리 빨라도 2, 3년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제대로 결실을 하려면 한 5년에서 7년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맨날 고향 생각만 하고 마음이 붕 떠있지 말고 마음을 다잡고 여기가 이제 니들 살 집이다. 여기서 하여튼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제 하면서 거기서 장기전에 돌입하라는 뜻으로 그 과손을 일궈서 그 열매를 따먹으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일 비록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 말하고도 비슷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말을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명언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럽에서는요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먼저 이 말을 썼다는 게 정설입니다. 우리나라만 스피노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스피노자는 17세기 사람이고 마틴 루터는 15세기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미 마틴 루터의 그 일기장에 이 글이 기록되어 있고요. 독일에 가면 기념비에 그 글이 이렇게 그 비석 같은 곳에 그 글귀가 독일어로 써 있습니다.
뭐 누가 먼저 썼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의미인데 오늘 예레미야가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간 절망적인 상황의 유대인들에게 거기서 늘 절망만 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사과나무를 심으라는 메시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예레미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6절에 보면 열심히 결혼을 해서 또 장려해서 임신만 가능하다면 가능한 아이들도 많이 낳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은 권장이 아니고요. 창조주의 명령인데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 창조 원리에 지금 어긋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 기피 또 저출산 해서 한 사람이 한 명도 안 낳는 그런 시대가 돼서 인구 절벽이 지금 현실화가 되었고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2700년에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 민족이 완전 소멸한다고 합니다. 한 명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이제 2700년에는 자 그래서 뭐 대안이 뭡니까? 열심히 결혼해서 열심히 낳아야 되는데 그게 사회구조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인 대안은 이민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민을 캐나다나 미국처럼 많이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배달민족이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이 없으면 국가는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을 받아들여서 국적을 이제 부여하고 자 이것이 이제 학자들이 제시를 해서 현재 한국에도 이민청이 신설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국이 있는 것처럼 한국도 이제 대대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는 추세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온누리성결교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이 사명을 아주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근에도 많이들 낳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뭐 이렇게 막 3명 이상 낳아주신 가정도 감사드리고 우리 같이 2명 낳은 가정 회개해야 되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그 7절에 보면은 적국인 바벨로니아 성읍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우리를 포로로 잡아온 적국인데 무슨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저주를 해야지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라는 것.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들이 평안하고 번영을 해야 거기서 살아갈 너희들도 함께 평안하고 번영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이상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맨날 비판만 하지 마시고 아, 이 신앙을 잃어버려가지고 이 미국이 이제 다 마귀 소굴이 돼가지고 막 그냥 마약쟁이들만 있고 아유 이러지 마시고 기도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12절 13절에도 기도의 중요성을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네, 잠언에 있는 말씀을 여기서 또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없었다면 70년이 지난다고 자동적으로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가서 평안과 번영을 얻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데 자동적으로 운명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언에 합당한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 그 예언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실제로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바빌로니아에는 에스겔,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이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계속 기도했고 사회에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주전 538년에 정확하게 성취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023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저 잘 되기만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리고 뭔가 좋은 일이 있기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신다고 해도 그것을 내 삶의 성취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나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저 올해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얄팍한 낙관주의, 값싼 희망주의의 그 번영주의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고, 좋은 예언만 듣고 싶고, 뭔가 누가 좋은 기도만 해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래의 희망이 여러분들의 새해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소망찬 새해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새벽 기도나 저녁 기도에 또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미래를 잘 준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근거 없고 보장 없는 세상의 성공의 현혹이 돼서 우리가 헛된 곳에 마음을 두고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신년 첫 주일에 충만하게 저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저 복을 기대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삶 속에서 저희들이 실제로 이루는 삶을, 믿음의 순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를 통하여 저희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소망 얻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3년이라는 미지의 또 새로운 시간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왕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저희들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꿈으로, 나의 이런 소원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이 소원을 따라서 저희들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기도로 시작하려고 결단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며, 저희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늘 주님과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2023년 첫 번째 주일 예배 드리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린 예물과 시간과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이 땅에 이루어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한 그 사랑, 그때 모두 주의 행하심 송축해.